그렇게 별들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몇해전 가본 몽골 북쪽 국경 어느 호수에서 바라본 별들은 밤하늘에 그저 펼쳐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넣을 수 있을 만큼 꾹꾹 눌러 채워 넣은 듯이 밤하늘이 별들로 금방 터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이 텐트 안에서 등잔불만 쳐다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그냥 보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한번 세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카운트해 보라고, 네가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보아라. 그날의 밤하늘도 헤아릴 수 없는 별들로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별을 하나씩, 둘씩 세던 아브라함은. 얼마 가지 않아 더는 별을 셀 수가 없었겠죠 이 육안으로 볼수 있는 별들이 많아야 한천 개에서 이천 개 정도였을 텐데도 그 수를 세다가 말았을 겁니다 몇 번이고 시도해도 계속 그랬겠죠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셀수 없겠니? 네, 단는 고사하고 반에 반도 세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 육안으로 볼수 있는 별들이 이 우주의 별들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처지인데 그 쏟아질 듯한 수백, 수천의 별들을 보면서 후손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고작해야 그 수백 수천도 안 되는 별들이 하나님의 약속 전부인 줄 알았던 그의 믿음을 아주 기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밤하늘 별들의 아주 일부만 보고 믿은 믿음이었죠.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간적인 상식을 아주 훌쩍 뛰어넘은 믿음이었지만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버즈라이터가 인피니트 앤 비온드 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야 그랬겠지만 남들이 보면 저 동키호테처럼 제정신 아니라고 조롱받을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마저 겨자씨 같은 믿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농장에서 겨우 겨자씨 하나 보고 어린아이처럼 좋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교과 칼뱅은 코스모스, 즉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본 밤하늘의 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서 상연되는 그 시리즈 영화들에서 얼마 정도의 분량이었을까요? 불과 1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천명이나 이천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밤하늘의 별들만큼 후손이 많아질 거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밤 실제 우주 공간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별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그 실제 별들의 숫자가 그분이 언약, 생각하시는 그 언약의 실상, 리얼리티에 훨씬 가까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주에는 단 하나의 은하만 해도 약 천억 개 이상의 별,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측된 것만으로도 그러한 은하들이 약 천억 개 이상 또 있습니다. <laughs> 현재 발견된 별의 숫자는 2 곱하기 10의 23 차승입니다. 숫자로 쓰면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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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니다. 이는 이천해라고 읽습니다. 이천에다 해자만 붙이면 됩니다. 어게 1만배가 조, 조에 1만배가 경, 경에 1만배가 해. 그러니까 이천해라는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와 사막의 모래알들을 다 합친 것의 한 30배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그게 얼마인지 아브라함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땅의 모래앗,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2천 해라는 별의 숫자는 현대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별의 숫자일 뿐, 사실 얼마나 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실상이 이 정도에요. 그런데 그 우주의 별들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그 별들을 담은 저 우주는 또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별들을 이 없는 데서 불러내도 너무나 세심하게 불러내셨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미세조정이라고 하죠. Fine tuning. 최근에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주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빅뱅 바로 그 순간부터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 튜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최초의 상태부터 대단히 복잡하고 예민하게 정밀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는 고사하고 항성이나 행성, 화학 물질이나 원자처럼 이 미세한 물질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력, 그래비티나 또 전자기력이 10의 40승분의 1만큼만 변했어도 생명체는 고사하고 태양과 같은 거대한 항성조차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주의 온도가 섭씨로 10의 10승 도가 되었을 시점에 그 팽창 속도가 1조분의 1만큼이나 조금 늘었거나 조금 부족했거나 했더라도 우주는 뜨거운 분화구가 되버리거나 은하계가 응축할 수가 없게 되버리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 누군가의 그야말로 그 누군가의 절대적인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이야말로 이 절대적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탄생될 확률도 무한수에 가깝고, 우주의 생명체가 탄생될 확률도 역시 무한수에 가깝고, 생물학적 복작성을 가진 생명체가 가진 확률도 역시 무한수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절대적인 지적 설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에 가까운 철도 철미하고 미세한 고도의 엄밀성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저 하늘과 별과 이 땅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이걸 어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배의 경우는 너무나 놀라워서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솜씨를 깨닫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설픈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한 믿음 외에 그분 앞에 설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고작해야 저 2,000개의 별만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2,000회의 별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서야 고백하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날 천억이 넘는 은하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보다 구작해야 깜빡거리는 그 별무리 한 줌만 보고도 믿었던 아브라함, 그 너머의 별들은 전혀 보지 못했어도 어린아이처럼 믿었던 아브라함이 더 복된 삶이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의 조율사로서 밤하늘의 별들을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는지, 그 극대의 세계와 그 극소의 세계를, 그 솜씨를 오늘날 과학자들처럼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그의 삶을 세심하게 조율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하트는 그러나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깨우쳐 갔습니다. 이렇듯 우주의 별들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세하게 조율해 놓으신 은혜, 즉 창조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창조의 은혜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기이한 은혜라면. 구원의 은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기막힌 은혜일 것입니다. 죄 많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이 어찌 바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말할 줄도 모르던 우리들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는다는 것이 이게 어찌 바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바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신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고초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이가 자기 자식으로 판정됐다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예쁜 옷도 입혀주시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친자식 찾으면 다 그렇게들 하시던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라면서 가진 것도 엄청 많으시다는데 어찌 주시는 것도 별로 없이 이렇게 생고생부터 시키시나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당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리도 생각지 못한 환란을 겪는 것일까 고초를 겪는 것일까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까요? 소망을 주시려면 기쁨을 주셔야죠. 소망을 주시려면 응답을 주셔야죠. 소망을 품게 하시려면 뭔가 기대할 만한 어떤 증조라도 주셔야죠. 그런데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 믿자 말자 신학교 입학하자 말자 고생을 시킨다고요? 그 지금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녀들, 즉, 새로운 신분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수준을 갖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제1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된 신분에 어울리는 그 자질과 성품을 주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과 인내를 통한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튜닝. 여러분, 아무리 피아노가 명품 스타인웨이라도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음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아노 현의 그음 높이, 그 피치를 맞춰 놓지 않으면 제아무리 뛰어난 조성진, 문지영, 손여름, 뭐 임윤찬 이런 쟁쟁한 피아니스트들이 다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리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윤찬이 때문도 아니고 성진이 때문도 아니고 피치 맞지 않아서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피아노 조율사가 먼저 와야 하는 거예요. 연주회장에. 처음 중음 고음이 해머들을 조율한다는 게이 들쭉날쭉한 거, 이 틀어진 것을 다 가지런하게 조정해 주는 것 말하죠. 기타로 치면 풀어진 거 조이고 느슨해진 거 팽팽하게 하는 거죠. 피아노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고단한 과정일 겁니다.어서 그 탁월한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움직임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마음껏 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조이고 풀고 밀고 당기는 이 지루한 이 조율 튜닝 과정을 반복해야 되니 말입니다. 기타를 조율하고 연주회가 시작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조율 없이 연주회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주회가 마치면 또 악기는 조율돼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연주와 연주 사이에 조율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악기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데스티니. 하지만 그건 악기를 꾸짖고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악기를 소중하게 아껴주는 구별된 시간인 것입니다. 감동적인 연주회를 소망하기에 악기는 조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도 환란도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신성, 그 슈퍼노바라고 하죠. 초신성은 신성, 이 노바보다 에너지가 큰 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지금 종교 개혁 우리 주간인데요. 1536년 기독교 강요 라틴어 초판이 중세 유럽의 칠흑 같은 밤에 떠오른 한 줄기 노바였다면 1541년 기독교 강요 프랑스어 초파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며 유랑하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암울한 술래길을 밝혀준 찬란한 슈퍼노바였습니다. 죽음별의 갑작스러운 행융합 재점화로 이 초신성이 생성되듯이 자신의 생애 첫 교회 개혁의 실패와 추방으로 자칫 역사에서 잊힐 뻔했던 약관의 신성 깔뱅을 조회사를 영원히 비추는 초신성의 반열로 끌어올린 시간은 바로 마틴 부처의 돌봄 아래 3년간 경건한 말씀 묵상과 연구, 스승과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 그리고 박해에도 굴하지 않던 그 피난민 위그노들을 위한 설교와 강연이 곳곳에 녹아 있는 그런 훈련 기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네바를 떠났던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던 3년 동안 그의 신학 광도는 극도로 높아졌고 글리 길지 않았던 이 시기에 평생에 걸쳐 발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 신학의 에너지 대부분을 형성했습니다. 1차 제네바 시절까지는 이 콧대 높은 순진한 젊은 학자였는지 몰라도 이제는 세심한 균형 감각으로 시견이 풍성해진 온유한 목회자로 재생되어서. 2차 제네바 시절에는 그 도시에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정금같이 순결하게 만드셔서 그분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게 하시고자 연단의 상태에 두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칼뱅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자 잠시 환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래에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 되지 않게 하시려고 지난 날 그리고 오늘 역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풀리면 소망도 생기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소망도 멀어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건반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이 내 귀에 익숙하다고 내 나에게 그럴 듯하다고 정말 좋은 음 그리고 맞는 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콘서트를 위한 악기로 쓰시고자 우리를 잠시 튜닝 열차에 태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튜닝 열차가 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환란역과 소망역 사이에 두 역이 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번 역은 환란역 환란역입니다. 다음 역은 소망역 그러면 좋겠는데 다음 정차 실역은 인내역 인내역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 다음 역은 혹시 그 다음 역은 장로회 연단대학 장로회 연단대학입니다. 이쯤 되면 지하철 안에서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때는. 어, 그냥 가요였지만 지금은 복음성가에 가까운 그런 어, 노래가 절로 나오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빛나는 사역의 열매를 보여준다했지. 그렇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났습니다. 환란을 당하면 도망쳐라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란이 닥치면 그 환란 아에 그냥 있으라 하시는 게 바로 휘포몬의 인내입니다. 어떤 건 아래 거하라. 누구 밑에서 좀 참고 견디라는 뜻이죠. 소극적으로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해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밤하늘의 신성 노바를 초신성 슈퍼노바로 바꾸시는 그 무수한 조율의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율사의 손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좀 허락된 기간 동안 기다릴 줄 아는 악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는 연단을 나낸다고 했어요. 또 김에 연단은 인정받은 자질 인격 이제는 불량률이 거의 제로라고 증명된 이 특등 품질을 말해요. 이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인내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 실력의 그 품질, 그 퀄러티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공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그 난해한 조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그에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을 갖춘 진품신앙이 있다는 걸온 세상 앞에서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도 천란히 드러내시고자 요셉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남들보다 좀 오랫동안 조율하는 시간을 겪으시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유리알들처럼 이리저리 퍼진 그 각종 은표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의 악보로 써가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에게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악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질과 인격에서 나옵니다. 이게 진실이. 어째서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이 흐릿해졌는지 로마서는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백성 앞에 인정받는 자질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이 땅에 참으로 희귀하기 때문은 아닐지요. 그렇게 저는 장신 선지동산의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고생과 역경의 시간이 좀 있더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종의 인격과 자질이 충분히 공증되셔서 많은 이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는 더는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제는 더는 변하지도 마십시다. 물가에 심은 저 나무들처럼 꿋꿋이 서 계십시다. 이 가사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아카펠라로 한번 우리 우렁차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물가에 물가에 심은 저 나무들 같이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의 기막힌 조율로 인해서 여러분의 환란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생으로 인내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내로 연단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연단으로 인격과 자질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자질로 한국교회 미래에 소망을 주는 존재로 만드실 참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악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그분의 악보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연주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비여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